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왔나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라라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라라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밖에서 마음껏 놀지 못하고 뛰어놀 수 없지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한 예배드리면서 그 기쁨보다 더 기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라라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 있는 우리 라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랄라 친구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것은 한 주인과 종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떤 주인이 잠깐 먼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주인은 10명의 종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각각 1문화씩을 나누어 주겠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도록 하여라. 10명의 종들이 각각 한 문화씩 받게 되었어요. 문화는 그 나라의 돈이에요. 몇 달 후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은 종들을 불러 그동안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어요.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 물었어요. 내가 준 돈으로 장사를 했느냐? 네, 저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열 문화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첫 번째 종을 칭찬하면서 말했어요.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구나. 나의 자금 명령에 충성했으니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 말했어요. 저도 한 문화로 장사를 하여 다섯 문화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두 번째 종도 칭찬해 주었어요. 너 또한 나의 작은 명령에 충성했으니 다섯 개의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 말했어요. 제게 주신 한 문화를 제가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였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무서워서 주신 돈을 쓰지 않고 잘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세 번째 종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았네요. 주인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너는 나쁜 종이구나. 당장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가진 첫 번째 종에게 주어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 주었던 한 문화를 빼앗아 첫 번째 종에게 주었어요. 나에게 충성한 사람은 더욱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인의 말에 충성한 종은 칭찬과 상을 받았지만 충성하지 않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것도 빼앗기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종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인의 생각대로 말이지요. 랄라 친구들! 저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종은 나쁜 종이지요. 우리 랄라 친구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로 약속할 수 있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